누구냐? 나 밀관 놈이 누구야? 아야, 아직도 몰라? 붙잡아! 족칠 생각 안 하고 손 놓고 보고만 있었어? 좀 조용히 좀 해. 여기까지 들어와서 신고한 사람 알아낼 생각밖에 못해. 그놈부터 잡아내. 김해 그놈은 아니다. 강도 놈도 아니야. 양평부터 서울까지 조목조목. 덕기냐? 덕기 그놈이야? 이내우리네 집에서 온 식구가 똘똘 뭉쳐서 날 여기로 찌른 거지. 어머니. 입 다물지 못해. 이 사람이 어디서 왜 자꾸 이래? 왜? 맞지? 그렇지. 덕기랑 맞지? 그래. 이놈이 왜 우리 회사를 들어왔나 했다네. 전부 제가 그랬습니다. 너 지금 뭘 했냐? 제가 그랬다고 엄마. 제가요. 흑기야, 난 네 엄마야. 네가 날 여기를 보냈다고? 그래. 네가 그 서프너치도 안 되는 우정을 지키려고 그러는구나. 넌 아니다. 덕기 그놈이다. 덕기 그놈이 틀림없어. 연애시간 30초 남았습니다. 네. 내 이놈을, 내 이놈을 그냥 두나 봐라. 인수 너희냐? 네가 나 이러고 치냐? 어? 네 언니에 덕기 놈까지 꼬드겨서 날 여기로 밀은 너 이년? 그냥? 엄마, 제가 그랬다니까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연애시간 끝났습니다. 제발 좀 그만하세요. 부탁입니다. 예. 이 무력 막시지만 너. 아니, 내가 뭘 잘못했냐? 엄마가 뭘 잘못했길래 자신감이 어떻게 힘에서 내 사고랑을 쳐, 이놈아. 이놈아, 말해보라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 이놈아. 어떻게 자식놈이 애미손에 네가 이러고도 자식아, 이놈아. 엄마가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 더 이상 제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요.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강기문 씨.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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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머니. 엄마. 엄마. 어머니. 작은 오빠 두고 봐. 엄마 어떻게 보면 대박 그냥.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치료 감호 신청이 받아들여졌대. 재판 때까지 여기 계실 거니까. 염려 마. 뭐하고 있어? 이리 줘요, 내가 할게. 아유, 됐어요. 앉아있어도 괜찮아? 네, 이제 나가서 달리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저씨랑 인수가 마음고생이 얼마나 클까. 아줌마 잡혀가시고
집안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첫째가 잘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자고. 지호도 마음에 걸려요. 그렇게. 우리 집도 오고 가고 이제 우리 지호도 좀 편안해지나 했는데 말이야. 이제 그만해도 충분하겠어요? 이쪽. 아, 제가 얼른 묻혀올게요. 어머니께서 그냥 가져오랬는데 이거 삼키까지 했잖아. 한꺼번에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이제 들어가서 좀 누워 있어. 묻히는 거 금방 묻히는데. 아, 들어가라니까. 아, 내가 눕는 것까지 보고 갈까? 알았어요. 어서 가요.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어? 이제 좀 누워 있어요. 응? 네. 이렇게 일찍 어쩐 일이냐? 어, 벌써 퇴근한 거야? 그 학교 어머니 일로 회사도 시끄러울 텐데 네가 이렇게 자리를 비워도 되는 거니? 어. 무슨 대답이 그래? 네 손으로 학교 어머니를 그렇게 만들었으면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들어가 봐라. 집으로 들어가세요. 뭐하러 또 와? 집으로 들어가. 아버님. 집에 지호 혼자 있을 거 아니냐. 너라도 어서 들어가 봐. 원장님께서 좀 뵙자는데요. 선생님 방에서요. 네. 어, 그래. 시어머니는 좀 어떠신가? 네, 위급한 상황은 넘기셨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다행이로구만. 아, 이거 주인이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두니까 금방 티가 나네. 응? 썰렁해요. 송선생, 내일부터 출근해요. 우리 해성병원 오고 정신계획 맺고 새롭게 출발합시다. 원장님. 알아요. 1년만 안식년을 갖고 싶다고 했죠. 응? 그럼 말이에요. 내가 그저 송 선생의